이번 시간에는 요오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오드도 상한이 섭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한까지 보겠어요. 요오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것이 기초대사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체내 대부분 기관의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고, 과잉이나 결핍 모두 치명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결핍이 됐을 때 우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다 섭취했을 적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기능 항진증도 있고 갑상선 종도 있고 갑상선종. 그래서 갑상선 종은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과잉일 때도 튀어나오고 부족할 때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분석하는 것은 일반 식품이나 보충 강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고, 소변을 통해서 요오드의 섭취량과 또 평형을 구분할 수가 있고, 혈청에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또 T3, T4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고, 또 갑상선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을 통해서 결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판정 지표는 뭐 T3, T4도 있고, 또 밑에는 타이드로퍼 옥사이드와 티로퍼 옥사이드와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퍼옥시다제와 같은 이런 효소들의 활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쭉 보시다시피 요오드는 갑상선에 다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요오드 결핍증까지 해서 결핍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섭취 기준 설정에 필요한 지표를 결정하는 초기 지표는 섭취 급언에 따른 노출 요인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모든 것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로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급언 식품에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오드 노출 지표를 보시게 되면, 노출 지표는 소변에서의 배설이 얼마나 되는지, 갑상선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먹고 배설되는 요오드의 균형, 아까 봤던 것처럼 혈중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티로글로불린. 티로글로불린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단백질을 우리가 티로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T3, T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출 지표에 영향을 받는 대사에는 혈중에 있는 MIT는 요오드가 하나 있는 거, D는 두개 있는 거, T는 이제 세개 있는 걸 우리가 볼 텐데,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티로퍼옥시다제나 하이드로젠 퍼옥시다제와 같은 항산화 효소죠. 이 항산화 효소들이 활성화될 때도 요오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는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 혹은 항진, 갑상선 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갑상선 질환은 결핍일 때도 나타나고 아니 과잉일 때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다. 그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 섭취 기준은 요오드의 축적 및 교체율을 이용한 연구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한 연구에서 갑상선에 축적된 방사선 요오드의 양을 이제 본 거죠. 그런 갑상선에 축적된 그 요오드의 양을 연구상 96.5마이크로로 보고를 했어요. 연구 결과.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것들이 교체율이 잘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본 결과 하루에 91.2마이크로그램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출이 됐을 경우에 축적량과 배설량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 적절하게 섭취해야만 한다라는 근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아기에는 모유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유만을 섭취하는 만사가, 태중 기관을 다 채우고 나온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먹는 충분 섭취량, 먹는 양을 한 것이고, 모유 내에 17.5마이크로 하루 780ml의 모유 분비 계산을 했더니 130, 모유 전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후기 같은 경우는 표준 체중을 대비를 해서 앞에 있었던 130, 영아 전기 것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런 계산식 말고 정말로 1에서 2세 아이들이 먹었는 양을 봤더니 290마이크로그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5년에
평균 기준값인 170보다 10을 증가시켜서 180으로 더 상향시켰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한 섭취량을 참고해서 계산값보다 조금 상향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상향시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 버전, 2015년에 잡혔던 것이 170인데 계산값도 높고 정말 섭취하는 양도 많으니까 10 정도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기는 유아의 경우 영양 결핍에서 회복이 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그 양의 균형을 나타냈다. 먹은 것보다 배설되는 것이 적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 필요량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65로 잡았던 거죠. 63.5였으니까 반올림해서 65마이크로 설정한 다음에 1에서 2세는 대사체중을 반영해서 계산을 하니 49.5. 그런데 2015년에 55였어요. 그러니까 49.5로 계산되었으나 예전대로 그대로 55를 유지했다라는 설명이고, 또 이제 6에서 8세 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기준 체중이 25kg보다 다 높았던 거예요. 그럴 때는 그 FAO에서 줬던 그 기준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 이용한 식에 따라서 75로 잡았다. 9에서 11세도 35kg를 넘어서 35kg가 넘었을 경우에 써야지 되는 그 식은 성인에 대한 것에서 기준되는 체중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0.15라고 되어져 있죠. 뭐를 넣습니까? 그래서 성장 개수를 넣어서 계산을 했다. 각각도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또 15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성인과 체중이 비슷하니까 그 양과 동일하게 평균 체중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6에서 8세를 한번 볼게요. 그냥 갈까 했는데 6에서 8세는 그 9에서 11세가 계산값을 69로 잡았는데 6에서 8세가 75보다 더 낮은 값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6에서 8세 이후에 아동 청소년기인 9에서 11세, 12에서 14세까지는 성인 평균 필요량 95 안에서 수치를 똑같이 잡아서 남녀를 모두 80으로 잡았다는 거죠. 수치를 조정한 방법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했다. 뒤에 표를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1에서 2세와 3에서 4세의 권장 섭취량 설정은 변이 개수 20%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에서 8세 아이들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을 4.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체중당이잖아요. 그래서 체중 기준을 곱했더니 100이 산출이 되었고, 6에서 11세는 110이 되도록 조정했고, 12세에서부터 15세, 18세는 수치를 평화화하기 같게 만들어서 13으로 130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했는지 밑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1에서 2세를 한번 보면 3에서 5세의 평균 필요량을 대사체중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런 식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세는 어떤 연구 결과 65로 잡았습니다 라고 했고, 6에서 8세는 이 아이들의 평균 킬로그램이 25kg 넘어갔기 때문에 FAA에서 주었던 그 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9에서 11세는 이때 35kg 이상이기 때문에 35kg 이상인 경우에 쓰기로 했던 성인 그 필요량을 이용하고, 또 체중 표준 체중 이용하고 성장 계수 이용한 값으로 계산을 했다. 남녀 기준치를 동일하게 하여서 80으로 잡았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에서 18세는 성인 평균 필요량인 95 마이크로그램 퍼 내에서 수치를 평화화하였다. 같이 잡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설명은 밑에가 이제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여자 12에서 14세는 동일하게 했는데 성인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어디서? 12에서 14세 여자의 경우. 그래서 이게 성인보다 많이 먹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성인 수준으로 하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 수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평화를 하기 위해서 95로 성인 수준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만 알고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표준 편차, 그러니까 변이 개수 20%를 설정을 했고, 또 6에서 이것들도 각각 보시면 1에서 2세, 3에서 5세는 20%에 대한 변이 개수를 썼어요. 지금 이게 지금 권장 섭취량 계산하고 있는데, 6에서 8세는 WHO에서 주었던 권장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그 방법으로 9에서 11세는 6에서 8에 비해서 체중이 10kg나 많이 차이가 나니 조금 올려야겠다. 그래서 110으로 잡았고 12에서 18세는 성인값과 동일한 걸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령대별로 가지고 온 기준치가 좀 다른 좀 독특한 영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인기는 요오드 균형과 교체율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썼고요. 그 요오드 영양 상태와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되는 요오드 양을 본 거죠. 방사선 동위원소를 써서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일 평균 요오드 축적되는 양과 배출량이 비슷하니까 교체되는 양에 대한 값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배설되는 방사선 요오드의 양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시한 것이 이 이제 배설되고 또 축적되는 것들에 대한 계산치로 잡았고요. 21세부터는 갑상선에 축적된 방사선 요오드의 양을 96.5마이크로로 보고 이제 이것을 다른 연구에 의해서 교체율까지 해봤더니 조금 줄었어요. 91.2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서 예전에 이제 95였는데 지금 91.2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확 내리려고 하니까 분명하게 바꿔야 될 근거가 충분치 않아 이제 95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라는 설명이에요. 권장 섭취량은 변이계수 20% 설정. 그래서 계산한 값을 보시면 되고 노인기에는 노인기에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없다라고 봐서 노인의 경우 요오드 대사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없어 성인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이제 표를 보면 알죠. 전부 다 95로 잡은 거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똑같이 20%의 변이 개수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수유기는 요오드 균형이 하루에 16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했을 때 가능하다는 연구에 따라서 그 임신부 조사하는 것이 16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상 여성을 우리가 95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되는 65를 부가량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임신부한테서 태어난 아기에게서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티로글로불린의 증가 정도가 하루 161 정도 보충을 했더니 예방이 됐다는 거죠.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이 보고되어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임신기 동안에 필요한 전체 양을 160으로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을 설정함에 있어서 추가량은 이제 계산값으로 봐도 되고 전체로 봤을 적 240인데 그 성인 여성 95에다가 우리가 앞에 봤었던 65를 더했죠. 그래서 160으로 잡았고 또 권장에 대한 것은 20%를 설정을 해서 90을 더 추가로 받게 되므로 240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위에서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 계산법이 아니고 요 계산법은 그 임신부의 평균 필요량이 160이고 부가량 65에 대한 가산치 20%를 했더니 90이 됐고 이 둘을 더했더니 240이 된 건데 이건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3.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을 고려를 해서 69.1kg을 계산을 했더니 240이 나온 거예요. 마침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도 임신기의 권장 섭취량에서 추가되는 것은 90이다. 여기 90은 이 식이었고 여기에 90은 이 식인데 서로 다른 식인데 결과치가 같으니까 90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유기는 요오드 섭취 기준은 모유 내 농도, 그 다음에 하루 분비량 0.78L 고려를 해서 130마이크로로 추가 평균 필요량 설정했고요. 권장은 변이계수 20%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산식이 간단하죠. 175에다가 모유 분비량 계산했는 값 했고, 그러면 요렇게 나온 것이 그 130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수유 성인 여성 95에다가 130을 더한 값이 수유기 동안의 총 필요량. 권장 섭취량은 가산치 130에다가 20%니까 1.4를 곱해서 190으로 만들고 성인 수유부 권장 140에다가 190 더한 340으로 했다. 가산치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오드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과잉으로 했을 경우에 갑상선 종과 갑상선 암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설정이 되었고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건 좀 특이하게 단순 갑상선종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소변으로 배설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걸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독성 종말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갑상선 종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요오드 배설량이 288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였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루 소변 배설량이 1에서 1.5 리터를 곱해서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배설되는 양이 36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섭취량은 배설량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최저 유해 용량에 해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갑상선 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최저 유해 용량 3600으로 설정을 하였고, 불확실 개수는 유해 용량이기 때문에 1.5와 같이 이제 일본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괄호를 빼고 읽으면 이래요. 이는 탈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대두 제품 등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한 것으로 미국의 불확실 개수 1.5와 동일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탈출 현상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냐면 고용량의 요오드를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분비가 억제가 된다는 거죠. 생성과 분비 자체가 억제가 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 재료가 투여됨에 따라서 약간 낮아지는, 전반적으로 관련된 성분들을 넣어주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탈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출 현상이 생기면 다시 요오드가 이용이 돼서 갑상선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요오드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어 갑상선 호르몬 재료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탈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두 제품 등 요오드 축적 저해 식품의 섭취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서 했던 미국 재료, 미국에서도 1.5로 썼다. 우리가 쓰는 불확실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3600에다가 1.5를 나누어서 24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로 상한 섭취량 섭취 기준을 보시면, 1세의 경우 모유 중에 최저 유해 용량 농도 325 마이크로그램, 하루 종일 먹는 포유량 0.78로 해서 250 설정했고요. 1에서 2세 유아의 경우는 6에서 12세 아동의 것을 가지고 와서 체중 대비 외사판 값이에요. 그리고 1세 미만의 영아 상한값의 평균값, 뭐냐면 1에서 2세 아이들 거는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식을 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 6에서 12세 아동의 경우는 요오드 섭취량과 갑상선의 크기를 초음파로 측정한 결과로 상한 섭취량 500이라는 것을 딱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연량의 전 생애 중에서 얘만, 이것만 연구 결과 값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상한 섭취량은 성인의 상한 섭취량을 가지고 와서 체중 대비 외사파였다. 복잡하긴 한데 뒤에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좀 있어 봅시다. 성인과 노인에 있어서 상한 섭취량을 참고한 것은 갑상선 질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용량을 3600으로 설정을 하였고 불확실 개수 1.5로 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숫자는 같아요. 3600 나누기 1.5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인과 노인에게 있어서 설정할 적에 이 사람들의 소변량으로 했다라는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오드 섭취량 조사에 반정량 식품 섭취 빈도 조사. 그러니까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먼지,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빈도를 조사하는데 약간 양을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게 만든 설문지가 있지요. 그걸 우리가 반정량 식품 섭취 설문 조사를 이용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했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량을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고 섭취량이 요오드 배설량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섭취량은 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빈도 정도만 보고 배설되는 양을 가지고 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갑상선 질환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소변을 얼마 보는지를 봤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는 나름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시마, 미역, 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특별히 수유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미역국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어쩌면 외국보다는 요오드에 대한 것은 과량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이제 특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모유 영하 경우는 325에서 0.78 했는 값인데 이거는 영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요 값을 그냥 가져다가 이 연령대에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250으로 잡았다. 유한은 아까 설명했듯이 250mg이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 250은 여기 영하. 그러니까 영하의 기준치를 가져다가 이 두 영하의 체중을 더해서 나눈 값으로 나눈 거예요. 얘를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얘를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이 둘의 체중을 더해서 나누기 위해서 평균 값으로 250을 나눈 후에 요 연령대의 표준 체중을 곱한 값 하나. 이제 하나, 겨우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500. 이거는 6에서 8세, 그 다음 9에서 11세. 아까 얘기했죠. 연구 결과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500이더라. 라고 하는 상한 섭취량이 나온 이 실험 결과치를 가져다가 이 연령대의 두, 해당이 되는 그 연령대 남녀가 다 있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요 수치는 뭐냐면 6에서 8세의 여자는 지금 없지만 남자의 그 몸무게, 그 다음에 더하기 여자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개 더했는 값이 이거고, 그 다음에 9에서 11세 37.4와 또 여자의 다른 숫자를 더했는 평균 값이 이 값이에요. 이 둘을 더해서 다시 나누기 이했는 값을 요 500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요 연령대의 11.7을 같이 이 계산한 이 두 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값을 2로 나눈 값이에요. 엄청 많이 평균 값이 많죠. 여기서는 여기서 평균 값, 요 값 자체도 평균 값, 요 값 자체도 평균 값, 얘네 둘 더했는 평균 값, 그리고 이 두 값의 평균 값.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온 값이 300입니다. 이래서 2세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영아의 상한치와 아동 6에서 12세 연구 이 두 가지를 체중 대비 외사값으로 한 것의 평균을 잡았다. 이 말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3에서 5세는 방금 얘기했었던 요거 6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요 것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얘네처럼 요 단위처럼 6에서 8세의 남자 또 다른 숫자 여자 둘 더했는 값이 25.3 9에서 11세의 남자 9에서 11세 또 다른 여자 둘이 더했는 값에 반을 해서 얘네 둘을 더한 평균 값으로 나눠주고 이 연령대의 표준 체중을 곱한 값으로 평균 필요량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세부터 이 남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체예요. 옆 남자 여자 같이입니다. 그래서 성인에 있어서 2400 그 다음에 체중 비 곱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중 비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인의 경우는 3600이라는 거 우리 아까 했죠. 뭐 갑상선 검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소변으로 나오는 요오드 양을 정해서 봤더니 3600이더라. 그거를 불확실 횟수 1.5로 나오는 24로 그냥 나누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요오드 이 그 상한 섭취량의 설정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의 경우는 어디가 틀려졌냐면 거의 같은데 2400이랑 같은데 아이고 이게 여기 붙어 있었네.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25.6 이라는 걸 했었죠. 여기 6.8에 보면 2.5 에요 그래서 25에요 25하고 25.6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5.3이 되는 거죠. 뒤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부분 때문에 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에서 여자에 해당하는 값을 하겠죠. 여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 다음에 요오드는 그래서 영아기는 충분과 상한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는 평균 권장 상한이 쭉 설정되어져 있고 임신 수유부에 각각 평균과 권장이 추가량이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요오드의 주요 급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건미역, 김, 달걀, 우유 순이고요. 그 다음에 고함량 식품은 미역부터 시작을 해서 어패류, 김, 뭐 석이버섯, 메추리알 순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